야, 이거 마음의 온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지은 씨, 거기까지 사실... 만나봤는데 네. 어때요? 저는 예. 이게 직업이라고 뭐 하는데 너무 누군지 모르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이게 이혼을 뭐 12번 하고 이렇다는 게 너무 저는 겁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직업이 있을까요? 야, 아니 근데 설정이, 예. 뭐 설정이 그렇지만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이혼 경력만 그... 와. 12번이야. 네. 와. 아니 그 뭐 법적으로 뭐 결혼은 뭐 몇 번까지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와. 뭐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와. 네. 아니 그래도 예예 네. 예. 그 이인철 변호사 그 여태까지 이제 네. 뭐 이혼 그 하셨던 이 분들 여러분들 뭐 여러 장르를 봤겠지만 제일 많이 한 분이 뭐 몇 번까지 봤다.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재혼이라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 3혼이었다, 4혼이었다 이런 경우는 봤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결혼 전에 뭐 서류를 떼보면 그건 다 나오죠. 나는 근데 그 남편이 할 말은 돈 있어. 어차피 다 넓은 의미의 재혼 아니냐. 3혼이다, 4혼이다. 그게 그거 아니냐. 네. 그러네 또 말하면. 네. 근데 이제 이런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네네. 국제 결혼할 때 있어요 가끔. 아. 국제 결혼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그 대한민국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국적이 취득하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브로커 껴가지고 허위로 이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겠다. 네, 네, 그거죠. 그렇죠. 남편이 있으니 네. 그런 식으로 네,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그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혼인신고만 하고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이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직업이 위장 결혼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제 이 위장 결혼은 불법인 거죠? 그렇죠. 위장 결혼은 이제 불법이고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문서 이제 위조의 개념.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허위로 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요즘에 이제 전자기록이라고 해서. 그 부실기재죄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보통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은 이게 같이 따라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혼인 기록을 이제 지우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 이제 형사 처벌이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그때 다르겠지만 이거 얼마나 준다고 거기에다 흔적을 남길까? 그니까요. 아니 얼마나 벌어요? 근데 뭐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 다만 뭐 몇 백만 원이라도 받으면 뭐 서류만 위조라고 생각하는 아니 나도 있어요. 깨끗하니까 어떻게 한번 어떻게 그냥 흔적이라도 남겨보고 싶어서 부러워가지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허. 네. 아니 그러면 뭐 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저 집 때문에 청약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하셨었죠. 지윤 씨. 네. 예예. 예. 이게 영화에서 보면 영주권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미국에 갈 때 미국은 한창 영주권 딸 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네,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당첨되고 나서 또 이제 이혼하고. 그럼 서로 딱 당첨되고 나눠가지고. 이혼하고 당첨되고 이혼하고. 아, 그럼 나눠 갖는 거예요 반반?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료 이제 떼고 얼마씩 나눠 갖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와, 그러면 다 불법입니다. 아니 네. 그러면은 네. 이변이 그런 얘기를 했고 박지훈 성우 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쓱 봐도 이게 진짜 살다가 이혼을 했는지 그 과정을 알 거 아니에요. 왜 아파트 한 덩어리 받고 얘네 보니까 이혼한 것 같아 알잖아요. 근데 또 성격 차이다 뭐 하면 그거를 또 어떻게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보다 뭐 내가 뭐 결혼 몇 번 해도 무슨 상관이냐 당장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쵸. 야, 그거로 그 돈을 벌어 먹네. 와.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씩 막 할 것 네. 같아요. 야. 야 신기하네. 문자 주셨어요. 네네 문자 왔습니다. 나재희님이 와 크크크 정말 신박한 직업이네요. 드라마 한번 봐야겠어요 하셨어요. 나재희님은 하시게요. 예. 박영민님은 이 드라마 봤는데 다시 들어도 화나네요. 생소한 직업이긴 한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있음 인간 할 거 아니야. 아 그거 얘기하니까 우리 예전에. 네. 뭐지? 주례 선생님, 이거 전문적으로 해주는 선생님 있었거든. 근데 예전에 주례 선생님이 이걸 하다가 화를 내시는 거야. 네. 빨리 빨리 하라고. 그래서 네. 아니 주례 선생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랬더니 화내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왜요? 왜냐면 끝나고 밑에 층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주례 보시더라고. 그게 그런 경우도 있어. 그쵸, 그쵸, 직업으로. 네네. 장세정님이 영화 파이란도 그런 내용 아닌가요? 국제 결혼 대행. 오 맞아요. 최민식 형 나온 거. 맞아요. 이게 국제 결혼 대행하다가 좋아지게 된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가짜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